안녕하십니까. 부산요양보호사협동조합 사무총장 최옥동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가족요양임금, 장기요양등급신청, 요양보호사 승급과정, 그리고 노인빈곤 문제와 해결, 제1강에서 7강까지의 교육 안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1강 빈곤 노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93년부터 비영리 법인인 한국노인의 진화 부산지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노인 전문 상담 및 치매 전문 상담 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부산일보의 실버 라이프, 은픽 강장, 노인복지 궁금합니다. 함께하는 세상 노인 장기 요양보험 Q&A를 십수년간 매주 게재하면서 현재는 부산요양보호사협동조합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들의 비통한 절규가 끊이지 않습니다. 부산요양보호사협동조합은 그러한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와 사회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빈곤 노인 문제가 눈에 띄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빈곤 노인의 일상을 살펴봅니다. 아침 어스름한 빗속에서 잠이 깨어 커튼 틈으로 새어드는 아침 햇빛이 옷가지와 전단지가 나뒹구는 너지분한 방을 비추고 있습니다. 몸이 무거워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15분쯤 지나 얼룩과 검은때로 더러워진 이부자리에서 겨우 일어나 세수를 한후 냄비에 남아있는 밥으로 대충 아침을 해결하고 약을 한줌 털어넣습니다. 지병 때문에 약을 안 먹을 수 없고 약값이 비싸 병원에는 자주 갈수 없어 처방받은 약은 절반만 먹고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근처 공원에 나가 벤치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어린 학생들과 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의 눈앞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배우자도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척과도 이미 오래전 연락이 끊겨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싸구려 살로 지은 밥과 마트 반찬 코너에 할인 반찬 하나로 저녁 식사를 해결합니다. 가끔 할인에 파는 무른 과일을 사 먹는 것이 유일한 사치입니다. 방 안의 조명이라고는 텔레비전의 불빛뿐,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형광등은 거의 켜지 않습니다. 전달, 통장, 잔고는 확인해 보니 20만 원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대로라면 얼마 안가 돈이 바닥날 텐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밤 9시가 되면 곧 잠자리에 듭니다. 조용한 방 안에는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 울립니다. 가끔, 얼른 나를 데려가줘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듭니다. 이것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며, 이런 생활을 하는 고령자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여름 찜통더위 속에서도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컨도 켜지 못해 실내에서 열사병이 걸린 노인. 어찌할 가족이나 친구도 없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는 노인. 라면이나 밥에 달걀 하나만 올린 허술한 식사로 끼니를 때우거나 새끼를 챙겨 먹지 못하는 노인. 지은 지 수십 년이 지난 허름한 집에 사는데 수리를 못해서 매풍과 해충으로 고통받고 건강까지 위협받는 노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몇 푼 안 되는 돈을 갖고 하루 종일 경문장이나 복공 가게를 전전하는 노인, 집세를 내지 못해 공원에서 노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노인,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도시락 세 개를 훔치고는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눈물로 애원하는 노인 등등. 저는 이 같은 현장의 실상을 알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고령기는 지금까지 해온 많은 노력이 보상받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여행과 취미로 여생을 즐기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현실 사이에는 이처럼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 노인 문제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방치하면 사회 전체가 지속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빈곤 노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빈곤 노인을 기초생활수급 대상 기준 정도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 또는 그 우려가 있는 노인으로 정의합니다. 국가가 정의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노인을 말하겠죠.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빈곤 노인에게는 다음에 세 가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생활 수준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 수준이거나 그보다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생활 대상 수준은 생활보조비와 주택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지방자치단체나 세대원 등의 상황과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생활보조비와 주택보조비의 합계액은 대도시에 사는 독거노인의 경우 월 45만원 정도이고 2인이나 3인 가족의 경우 금액이 좀 더 늘어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의료와 장기요양 같은 서비스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가 전부 나라에서 지급되고 소득세와 주민세 등의 세금도 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품 대급과 공제를 실제 수입으로 안산하면 지급액은 높아집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의 대략적인 틀인데 이 기준은 한국의 기초생활 최저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연금을 포함한 수입이 이 최저선과 같거나 적으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오히려 연금 등의 수입이 액면상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같은 수준이라면 실제 생활은 그 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적 빈곤은 대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대다수에 비해 가난한 상황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통계상 중앙치의 절반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을 가리킵니다. 이 같은 수준이 되면 보통 가정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없고 충분한 의료나 요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세탁기나 에어컨이 없거나 멈춰 있고 벽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외식도 못하는 수준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다운 생활, 즉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수준 이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령자 세대의 빈곤율이 일반 세대의 빈곤율보다 높으며 독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매우 높고 여성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빈곤 상태에서 생활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빈곤 노인의 두 번째 특징은 저축이 적거나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입이 적으며 생활비를 저축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지만 저축이 없으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두려움은 물론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요양 같은 생활상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장 생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예상 밖의 지출은 고령기에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노후 생활에 돈이 얼마나 들까요? 은퇴 후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개인은 117만원, 부부는 195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적정 생활비는 개인 165만원,
부부 268만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50세 이상 4531가구 7343명을 조사했는데요. 2년마다 이런 조사를 하는데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특별한 질병 없이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이 얼마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서울 거주자의 기대치는 좀 더 높았으며 최저생활비로는 개인이 137만원, 부부가 224만원, 적정생활비로 개인은 195만원, 부부 319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으며 강력시는 152만원, 266만원이었습니다. 8월 기준 월 평균 국민연금은 53만 7,590원이며 개인 최소 생활비의 46%로 부부가 같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부부 연금은 약 108만원으로 부부 최소 생활비의 55%입니다. 2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은 사람이 평균 연금은 93만원, 개인 최소 생활비의 79%로 개인 적정 생활비의 55%입니다. 부부가 둘 다 20년 이상 보험료를 부었다면 18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돈으로 최소 생활비의 95%를 충족하게 되며 적정 생활비의 69%를 메울 수 있으며 서울 거주 부부라면 최소 생활비의 83%를 국민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연금공단은 부부가 모두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수급자라면 국민연금 급여만으로도 부부의 최소 노후 생활비를 충족하게 되며 노후 생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축이 없으면 노후에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사회에서 위와 같은 자료는 매우 무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직 노동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저축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고령자에 접어들었거나 곧 고정기에 접어들 사람 등의 경우에는 충분한 저축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현재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곤 노인의 세 번째 특징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고령자의 삶은 아들, 손자와 같이 살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거나 아들이나 딸과 같이 살지 않아도 그들과 서로 근황을 전하며 자주 교류하고 의지합니다. 가령 그런 가족이 없어도 이웃이나 친구, 흉, 허물 없이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 빈곤 노인 가운데는 이렇게 가볍게 대화를 나누거나 상의할 수 있는 관계를 쌓고 있는 고령자는 거의 없으며 흔히 말하는 관계성의 빈곤 상태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할 일 없이 혼자 방에서 TV를 보거나 하루 종일 혼자 대할 상대가 없는 것은 빈곤 노인에게 흔한 경우이며 편의점 점원의 도시락 데울까요? 하는 한마디에 답하는 정도 외에 하루 종일 누가 와도 말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 상태는 많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상의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문제가 심각해져야 발견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쓰레기로 가득한 방 안에서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발견하고 관공서 담당자와 함께 보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와줄 이웃들과 가족들이 없으면 쇠약해진 몸으로 밥을 짓고 일상생활 전반을 직접하는 수밖에 없고 상의할 사람이 없으면 전화, 금융사기 등의 피해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또 지병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는 쓰러진 채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또 지방에서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고 누구도 그 상태를 알지 못해 그대로 한참이 지나서야 죽은 상태로 발견되거나 한여름에는 시신이 부패해 까맣게 되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인 경우도 있는데 부패한 혈액 등의 체액으로 구더기와 파리가 들끓고 심한 악취가 진동할 수 있습니다. 대개 그런 상황에서는 먼 친척이나 부동산업자가 집안을 정리합니다. 요즘 이웃집 할머니가 잘 안 보인다 하는 경우 사실은 혼자 방에서 사망해 시신이 미이라처럼 변해 발견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유품 정리와 집안 정리 사업이 유행하는 이유입니다. 이렇듯 현장에서 만나는 고령자 대부분은 인간다운 여생이나 마지막을 보낼 수 없는 상태까지 내몰린 경우가 많으며 돈은 없지만 즐겁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희망조차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 고립으로 생겨나는 문제는 최근 들어 더욱 현저해졌으며 예전에는 이대가 같이 살면서 자식과 며느리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당연했으나 현재는 핵가족화로 혼자 지내는 고령자가 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앞으로 더욱 진행될 것이고 특히 부부 둘만의 고령자 세대나 독거 노인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할 때 주위에 가족이 없는 상황이 당연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빈곤 노인의 실태를 수입이 거의 없다. 충분한 저축이 없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 와 같이 산모 상태로 이 같은 빈곤 노인이 증가하는 이유는 사회 구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불쌍한다거나 자신의 장래가 불안하다 하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자기 책임이나 자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더욱더 아니며 이런 빈곤 노인 문제를 방치하면 사회적인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곤 노인 문제는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요? 다음에 몇 가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빈곤 노인이 될 경우 그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으며 부모가 생활이 어려우면 자연히 부모를 원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돕고 싶어도 자녀의 경제적인 사정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와 요양비가 더욱더 지출이 증가하고 자녀 자신이 질병 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자를 부양하는 것은 자녀 세대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욱더 현역 세대의 평균 급여는 감소 경향이 있고 정규직에 비해 연 수입이 수백만 원 적은 비정규직 고용 지수는 코로나의 양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가족 부양을 전제로 한 종래의 사회복지 모델은 한계에 달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인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같이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상태에 이르면 빈곤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은 거추장스럽고 짐이다 라는 식의 인식이 퍼져 노인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가 될 위험성이 있으며 지금까지는 오래 살아도 좋다는 공통적인 인식이 있지만 오래 사는 인간이 사회의 짐이 된다면 그것도 생명경시로 이어지면서 죽어도 되는 목숨과 죽어서는 안 되는 목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가령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는 사람을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 배제해버리는 것에 아무런 의문도 갖지 않은 사람도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붕괴는 다양한 교육제도와 시스템에 영향을 주며 건강이 제일이다, 오래 사는 것이 좋다 하는 모두의 인식이 무너지면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며 빈곤 노인 문제는 그 방아쇠가 될 위험성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젊은이가 자신의 장래나 노후에 희망을 가질 리 없으며 젊은이는 필연적으로 저축을 의식하게 되고 빈곤 노인이 되지 않기 위해 계획적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자극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장래에 불안을 느껴 자동차나 집을 사지 않고 소박하며 금욕적인 생활로 노후 대비를 위해 열심히 저축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본래 가장 소비가 활발했던 20대에서 50대의 소비 의욕은 감퇴해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당연히 경기의 선순환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층도 소비하고 싶은 욕구와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겠죠. 어느 시대나 청년론이 제시되지만 시대에 따라 젊은 층의 욕구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바뀌는 것은 사회 구조로 젊은 층이 금욕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처럼 빈곤 노인 문제는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인 빈곤과 해결책에 관한 제1강 빈곤 노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요양보호사협동조합 사무총장 최옥동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정부의 의료복지정책에 대한 자료를 제작하여 요양보호사 TV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제2강 빈곤의 현실은 어떠한가입니다. 다음 주에 올리겠습니다. 부산요양보호사협동조합 네이버 밴드에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찾기에서 부산요양보호사를 검색하면 상단에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밴드로 들어오세요.